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은 대장에 발생한 종양으로 국내 20, 30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에 비해서 직계존속과 가족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유전성 대장암 환자이면 자식 2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50%의 확률로 유전되는 만큼 유전성 대장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만성염증 비만 식이 요인 등이 있습니다. 대장암 의심 증상으로는 복부가 아픈 것과 혈변 빈혈, 가늘어진 변 등이 있습니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을 보는 횟수가 변하기도 하며 토끼똥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장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식단을 개선하고 자연적으로 대체 및 약초요법이 선행됩니다. 특히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식물성 섬유질이나 항산화제 식품 등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흔히들 암에 걸리면 건강에 소홀했던 자신의 과거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수술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조용히 살면서 자연식과 약초요법을 통해 암을 완치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연요법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초가 막연하게 좋다기보다는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고 선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치료제 특효제로 널리 쓰이는 삼해입니다. 삼해는 뱀딸기의 한약명으로 전국 어디서든 흔하게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체대장암에 관련 실험에서 삼해 추출성분이 암세포에 대해 증식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해의 대장암세포 살상효과는 투여시간의 경과와 용량에 의존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는 용량과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식억제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해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제로서의 활용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때 대장암 치료법제에는 삼해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3, 5일 정도 말려줍니다. 용량은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부으면 되고 쓴맛이 강함으로 대초와 감초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3회씩 복용하면 되고 찬 기운이 강함으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갈근과 곽향의 복합 추출물입니다. 갈근은 칫뿌리를 말하고 곽향은 배초향이나 방아잎의 지상부로 만든 약재입니다. 한국의과과학연구소에서 이둘의 추출물을 통해서 대장암과 결장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이들 혼합 추출물은 대장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세포 증식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장암 세포 고사작용 조절과 면역 불균형 등에서 중요한 생성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본 실험 결과로 곽향과 갈근 혼합은 정상 세포에 대해 독성은 없지만 대장암 세포 사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대장암에는 곽향 10g과 갈근 20g의 물 1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발량이 되게 달여서 하루 2, 3회씩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이외에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와 종양 크기를 축소시키는 검증된 약초에는 상황버섯과 차가버섯, 고산 반모 속수자가 있습니다. 또한 홍화와 황년 속수자, 상동나무, 온나무 행인 등은 각 약초마다 개별적으로 입증이 되었으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